안녕하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연말 선교센터가 완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신명기 10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만나 세대들에게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과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경고의 말씀을 함께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풍요와 가나안의 풍요를 비교하시며 만나 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누릴 복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농사와 가축 기르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 공급에 대해 애굽과 비교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 세대들에게 애굽과 비교까지 해 주시면서 가나안 땅의 천수답 풍요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천수답의 풍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입니다. 만약 만나 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므로 그들은 아름다운 그 땅에서 오히려 속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칠 것을 다시 명령하시며 강조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신명기 10장에서 11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62일 신명기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파를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 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해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굳고다에 이르고 굳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부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 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의 말씀 신명기 10장에서 11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모압 평지 가나안 땅 그리고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머물렀던 광야입니다. 등장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나 세대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며 밀과 보리의 소산지이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이며 철과 동을 캘 수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수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자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물러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즉 애굽은 농업 용수를 나일강으로부터 끌어오기 위한 관계 시설을 만들어 이를 통해 원활하게 물을 공급했는데 이렇게 물을 얻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애굽과 다릅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운 땅은 첫째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즉 인간의 큰 노력 없이도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주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셋째,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항상 그 땅을 지켜보시며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땅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들에 풀을 나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바로 천수답입니다. 비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농사를 짓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심으로 인간이 물을 얻기 위한 힘든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수답을 일명 하늘바라기 천둥지기 땅으로 불렀습니다. 즉 물꼬를 하늘에 대고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내리는 이른 비는 9월 중순에서 10월에 내리는 비로 파종 시기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비로 수확 전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를 위해 농사에 가장 물이 필요한 시기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비가 올 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되고 들의 풀이 자라게 되므로 사람과 가축의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인 것입니다. 오늘 또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